정치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실 건가, 그 점을 한번 이현주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너무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네, 솔직히 합니다. 네.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끔가다 감독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가면 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제 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우리 저 자식이.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9학년이에요. 한참 손이 많이 가야 될 때.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정치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집단에는 이제 아는 이제 주소 들은 게 많아요. 근데 가끔씩 그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냐? 응?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어린애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모든 걸 검색을 하고 유튜브로 놀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 무슨 의원 불출마 선언, 무슨 의원 불출마 선언 막 나오니까 어느 날 저한테 딱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다짜고짜 엄마는 왜 엄마도 혹시 불출마 선언 안 하냐? 자기가 봤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하더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엄마도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한 말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집에 아빠 말로는 집에 돈도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맨날 피곤하고 그리고 나랑 안 놀아주고 뭐 때문에 그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번 참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랑 놀자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러자. 당연하지. 네. 사적인 희생을 네. 상당히 많이 하는 거지. 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왜 하십니까, 정치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요. 민주당이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실 조선 해운 분야에 쭉 계시다가 나중에는 또 사업을 하셨는데 회사를 차리셔서 참 또 잘 되다가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 집이 완전히 저 가난해져가지고 상당히 이 가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 그럼 이제 외환위기 끝나고 좀 회복이 됐을 때니까. 예. 회복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사업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막 그걸로 사실은 끝났습니다. 네, 뭐 회복됐다기보다는 빚 갚은 정도. 네, 빚 갚은 정도. 그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상은이 큰데 제가 아버지가 부도가 대학 1학년 때 났기 때문에 그게 평생을 그 관통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그 당일 사건이 한 사람 인생의 전부를 다 결정해 버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항상 뭘 준비하고 항상 미리 무슨 조치를 취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네. 이런 게 그냥 그 단일 사건 하나로 그냥 다 맞습니다. 결정됐는데 그거를 젊은 날 20살 네. 20대 때 겪었죠. 20대 때 가장 진하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또 저는 제가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제가 짐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동생들 막 고등학교 막 학교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당했겠네. 네, 그리고 막 빚더미에 빚쟁이들 집에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저는 이제 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시절들이었어요. 그때가 몇 학년이었습니까? 제가 졸업한 직후였어요. 직후였구나. 네, 졸업한 직후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불문과를 나와서 외시 공부를 하다가 사법 시험을 이제
외시랑 사법시험 1차를 같이 많이 보거든요. 그 사법시험에 갑자기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사법시험 1차를 붙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 사업이 그때 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울고 불고 뭐 집은 뭐 이상한 하구방 같은 데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평생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지. 예, 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막 매일 항상 울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맨날 눈물 울음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디든 취직을 해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딱 몇 달만 참아달라 이래가지고 1차 붙었으니까 나 2차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람에 저는 붙은 것 같아요. 사법시험을 절박했습니까? 예, 그 진짜로 미친 듯이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붙고 나서 저는 이제 계속 알바 뭐 그 다음에 변호사 로펌 또 알바 이거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제가 참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벌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어려운 시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몸에 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병이 나셨죠. 결국은 병이 나셨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저는 사실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 왔는데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제가 승진을 하고 막 보너스를 타고 스톡옵션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속 승진을 제가 했거든요. 정말 고속 승진이요? 네, 네. 근데 어머니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갑자기 이게 그게 2000몇 년입니까? 그게 2011년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목표가 사라지는 것처럼 되고 이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 엄마하고 아빠 이런 생각만 막 하고 왔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허탈해지면서 뭔가 이 길이 아닌 지금 이렇게 계속 돈을 벌어서 사실 돈을 웬만큼 벌었거든요. 뭐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또 성공도 했고 나름대로 그 나이에 뭔가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공적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집안의 고난을 보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헌신을 해야겠다. 그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저희는요 하여튼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더 사적인 삶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좀 다른 길을 선택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사적인 삶이었죠. 막 돈을 벌고 막 근데 어머니가 이제 딱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뭐 또 이식도 저희 동생이 해주고 막 했거든요. 그래도 못 동생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저희 두 명이죠, 두 명. 남동생. 여동생 있고 남동생. 남동생. 그 남동생이 이식도 했는데 장기 이식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책임감 같은 더 책임감이나 네.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훨씬 더 네. 강하게 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뭐 버릴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뭐 네. 너무나 힘들지만 네. 제가 또 되돌아보더라도 그 대학이라는 부도를 당했던 그 경험이 평생에 죽어도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평생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엔진 역할을 맞습니다. 한다. 엔진 역할. 지금까지도. 네, 네, 그렇습니다. 엔진 역할. 지금까지도 이렇게 네.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는 그런 근간이 그 당시의 잔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엄청났죠. 그 큰 네. 네. 막 어떻게 보면 축복이란 또 하나를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예, 그게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죠. 전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 극복하는 거죠. 나가고. 왜냐하면 야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정치가가 되고 싶죠. 정치가. 그래서 아까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와서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굉장히 좀 어떤 그 열정과 어떤 책임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한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국가의 위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책임감 훨씬 더 커졌고 이 사명감 같은 것도 커졌는데 아 이게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보수진이 좀 정체가 되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그런 보수 세력의 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한 사람이 그 전복하는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올곧은 길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급 효과라는 것이 그냥 한 방향을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나라가 이렇게 위기로 계속 가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좀 고민이 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약자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또 민주화에 대한 환상 이런 것 때문에 민주화 세력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못 볼 걸 또 보고 그다음에 또 내가 밖에서 봤을 때 저 우리나라의 주류인 보수 세력들의 또 어떻게 보면 이 한계 이런 것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국가가 계속 위기로 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과정에서 또 탈당한 이후에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남들이 한 고민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난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고요. 네, 뭐, 네. 상상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배신자죠. 네. 그래서 뭐. 이승이가 시켜줬는데 땅을 옮긴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저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그들의 아픈 면을 그렇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아프죠. 제가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적폐 세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정치는 철학이 또렷해야 된다. 그럼요. 예. 예. 이게 내가 왜 이 고통스러웠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위기로 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원칙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준하고 잣대가 흔들리면 국가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하다못해 유튜브라는 것도 운영을 해보면은 유튜브 운영자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서 있어야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장난 안 치고 사고 사건 같은 것 때문에 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지금 아주 정확한 이야기 하시는데 정치인들한테는 그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적합 보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철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흐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네. 그게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가로서
국민들한테 이 어떤 비전과 철학 이걸 제시하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 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들이 필요한 건 뭐냐? 희망을 보여주는 그 꿈이 있으면 네. 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 네. 어려도 참아내잖아요. 앞이 네. 보이면 그렇죠. 그럼 앞에 누가 보이냐 이야기죠.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앞에 정신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가장이 집안의 희망이고 꿈을 주는 것처럼 국민한테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우리가 이걸로 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비록 좀 지금 힘들더라도 국민들한테 지금 뭐 좀 뭐 푼돈 쥐어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그래도 또 과거에 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이거고 그래서 우리 이 길로 가면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가보자 라고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런 어떤 그 우리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도 산업 전환기에 있고 사실 솔직히 과연 산업 전환이 제대로 되겠나 되겠냐.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이 비핵화 문제도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이 우리 여러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지금 보면 전략이 없는 상태. 그 저는 하고 싶은 게 경제도 경제 비전 앞으로 우리 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갈 수 있다 이 길로 이런 걸 좀 제시를 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좀 뛰고 싶고 그 다음에 외교와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 없는 외교를 하지 말고 우리 나름의 국가 전략을 세워서 이게 다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가 전략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저는 국가 전략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 큰 전략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전략이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만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략은. 그럼요. 큰 틀에서는. 그럼요. 저는 이런 공통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여건을 분석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공통의 국가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무슨 뭐 통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이게 5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혼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정치, 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동안에 보면 정치인들이요.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이제 뭐 막 립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솔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할 수 없죠. 네,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는 국민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책임하게 듣기 좋은 얘기 남발하고 이미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죠. 믿을 수 있는 정치인. 지금 이제 방송 마무리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이 여기에 방청소에 국민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당부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서로 다른 면들이 있고 해도
우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 일념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잘 이렇게 뭉쳐서 총선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보수 세력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인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우리 미래를 혁신하면서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바쁘실 텐데 아, 예. 어쨌든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흉흉을 없이 그냥 아, 이야기했죠. 예. 굉장히 길게 예. 또 얘기해서 굉장히 좀 편했어요.